한국기독교언론포럼과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가 대선 관련 기독교인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후보보다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후보를 더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56개 대북지원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정상화를 각 후보들에게 요청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이비 종교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부산시당이 신천지 신도들을 대거 동원하는가 하면 당 위원장의 신천지 연루설도 제기됐습니다. 구원이나 죄, 용서, 거듭남 등 신앙인들에게 친숙한 기독교 언어들의 참된 의미를 설명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CBS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요?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과 한국 크리스천 기자협회가 대선에 대한 기독교인 인식을 조사했는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후보보다 기독교적 후보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인 유권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보보다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 유권자 3명 중 1명 정도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기독교인 후보와 기독교 가치 공약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40.9%는 기독교인 후보를, 46.7%는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선 투표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 목회자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는 장로와 기독교인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표를 몰아주기도 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또 차기 대통령이 다뤄야 할 한국교회 최우선 과제로 종교인 납세를 꼽았습니다. 이어 국정교과서, 동성애, 이단 문제 순이었습니다. 또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가적 과제로 부패 청산과 국민 통합을 꼽았고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한국교회가 선출된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잘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사회 통합, 이런 면을 더 집중된 것을 보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번 조사는 한국기독교언론포럼과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가 여론조사 수행기관인 주식회사 GN컴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19일부터 3일 동안 무선전화 면접과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며 26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국내 56개 대북인도적 지원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오늘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들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북민협과 민화협은 이 자리에서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정상화되도록 해달라고 각 후보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추가적인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이를 견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으로 한반도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에서 각 대선 후보 진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북핵을 저지하기 위해선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화에 앞서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자강 안보를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쳐온 단체들이 각 대선 후보 진영에게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5월 9일 새로 출범할 정부는 국민의 합의와 공감이 바탕이 된 바람직한 그리고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화협과 북민협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새 정부의 남북관계는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어린이와 산모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가로막힌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북핵의 고도화와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남북한의 교류 협력의 물꼬가 트이고 그리고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민화협과 북민협은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개발 협력 사업이 준비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북 지원이 일방적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통일을 위한 준비 단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농업 개발, 생태계 복원, 감염병 관리 등 남북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업을 민간 협력으로 함께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상황에 따라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어 온 점을 언급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이비 종교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배후에도 사이비 종교가 작용했고 반사회적 사이비 종파가 정치적 배경을 위해 주요 정당과 후보들에게 접근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국민의당 부산시당은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동원되고 당 위원장마저 신천지 연루설이 제기됐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부산시당 배중현 위원장은 부산 지역 교계로부터 사교 집단 신천지와의 연루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본인은 강력히 부인해왔습니다. 신천지 연루설은 지난해 7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진행된 신천지 주최 나라사랑 평화나눔 축제에 배 위원장이 주빈으로 참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1월 치러진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서도 배중현 위원장이 열세라던 예상과 달리 압도적인 표차로 위원장직에 선출되며 지역정가에서는 신천지 측에 전폭적인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소문이 번졌습니다. CBS 취재 결과 배중현 위원장의 신천지 연루설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안드레지파 신도 A씨는 익명을 전제로 지난 17일 CBS 취재진과 만나 배중현 위원장은 신천지 안드레지파 신도고 지난해 4월 총선 유세장에 신천지 신도들을 대거 동원했다고 양심 선언했습니다. A씨는 근거로 지난해 3월 31일 배중현 후보의 출범식 영상과 4월 6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의 지원 유세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A씨는 부녀회와 자문회, 장년회, 청년회가 동원됐다면서 배 후보 해운대 유세 현장에서 사회를 보는 청년은 신천지 안드레지파 공모 씨로 신천지 행사에서도 사회를 종종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A씨는 신천지 부산지파의 섭외부장과 부녀회 지역장, 전도사 등 간부급 지파 관계자들도 유세 현장에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부산교계가 배중현 위원장의 신천지 연루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했던 게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작년 4월에 배중현 씨가 총선에 출마했을 때에도 신천지인들이 어느 정도 유세장에 동원이 돼서 직접 사회를 본 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래서 배중현 씨는 어느 정도 신천지와 끊임없이 유착됐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모일 만한 큰 성전이 필요한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봤을 것이고 그러면은 자기들의 힘을 최대한 결집시켜가지고 그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짓는다든지. 그러나 배중현 위원장의 신천지 연루 의혹에 대해 국민의당 부산시당은 일주일째 함구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17일 부산시당을 찾아가 배 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또 배 위원장의 유세 현장에 등장한 신천지 신도들의 당원 가입 여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CBS 뉴스 송지열입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가 오늘 경기도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109명을 대상으로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목사 안수식 설교에서 높임과 영광을 받는 일에는 주님을 앞세워야 한다며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목사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7년 출범한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는 현재 3천여 교회와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신임 이사장에 김성복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김성복 목사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을 지냈고 샘터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나 죄, 용서, 거듭남 등은 신앙인들에게는 친숙한 기독교 언어들이죠. 이 언어들의 참된 의미를 설명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이사라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왜 신앙의 언어는 그 힘을 잃었는가라는 부제의 책은 진보적인 신약학자이자 성공의 평신도 신자인 저자가 저술한 신앙 입문서입니다. 저자는 구원과 죄, 용서, 믿음 등 신앙적 언어가 현대사회에서 왜곡됐다고 지적하며 성서가 기록된 고대의 상황에서 그리스도교 전통이 말하는 본래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저자는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힘써왔으며 지난 2015년 그가 생을 마감하기 전 평생에 걸쳐 연구한 주제를 이번 책에 집약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를 잇는 네덜란드 신칼빈주의 대표 신학자인 저자가 그리스도인과 문화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관계를 통해서만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신앙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가 말하는 결혼 생활 책입니다. 지난 2012년 결혼한 닉 부이치치와 그의 아내는 연애부터 결혼, 육아까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대화와 화해를 위한 경전 읽기라는 부제를 가진 책은 구약 성서와 꾸란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소개하며 상호 대화를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책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화해와 평화로운 공존을 강조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청주 제1감리교회가 조문행 감독 은퇴 찬하 예배와 권귀선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문행 감독은 지난 47년 동안 목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권귀선 목사는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2단 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대전 충청지역 2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세미나 시간에는 경인 2단 상담소장 주기수 목사가 신천지 상담과 실제 사례를, 2단 대책위원장 진용식 목사가 개혁신학과 2단 대처법 등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습니다. 대전 CBS가 제24회 사랑의 종소리 공개방송을 가졌습니다. 이날 공개방송은 찬양사역자 류수영 전도사의 노래와 대전 제1감리교회의 색소폰 선교사역팀의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경동로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CBS 조이포유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CCM 가수인 최인혁 씨와 송정미 씨가 무대에 올라 노회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포항에서도 CBS 조이포유 콘서트가 마련됐습니다. 포항 주찬양교회가 탈북민 사랑 통일 1일 찻집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익금은 탈북민 결혼식과 북한 쌀 보내기, 탈북민 성도와 목회자의 치료비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1일 찻집에서는 통일 소망나무와 포토존, 문화 공연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보성과 고흥, 벌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장통합총회 순선호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체육대회에서는 배구와 피구, 고리 던지기 등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전주시 장로회연합회가 연합회 설립한 사단법인 예손사랑 나눔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을 대접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고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누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한번 동참해보자. 예손사랑 나눔회는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할 계획입니다. 군산중앙교회가 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박정동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의 100년은 참교회의 표상이 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음악회에는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소속된 군산 심포니에타 등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7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